자, 홀 하면은 완전한 전체의,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겠죠. 뭘 위한? 바로 그 도시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원스하면 한때죠. 여기에 이제 동사가 나오네요. 한때는, 자, 아주 인기 있는 해결책이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아주 많은, a lot of, 많은, 우리 run down이라고 하면은, 이런 황폐한, 이런 거죠. 황폐한 도시의, urban 하면 도시의죠. 도시 지역들이, 자, 완전히, 어떻게 됐었나요? wipe out. 우리 wipe out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쓸어버리다란 뜻이에요. 쓸어버리다. wipe out. 그런데 이제 수동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쓸려버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in favor of.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뭐를, 자, 선호하여. 그러니까 뭘 선호, 뭘 좋아해서? 뭘 좋아해서 이렇게 쓸렸다는 건가요? 다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황폐한 도시 지역들이 완전히 쓸려버렸어. 근데 뭘 선호해서요? 바로 그 대규모의, 자, 거대한, massive, 거대한 redevelopment, 바로 재개발이죠. 재개발을 선호를 하면서 쓸어버렸다 이겁니다. 쓸렸어요. 그런데 어떤 재개발이냐면은 바로 우리 미트라고 하면은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충족시키냐면 바로 수요죠, 수요. 무엇의 수요냐면은 바로 현대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다시. 현재 도시의, 현대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거대한 재개발을 선호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수많은 그런 도시의 지역들이 완전히 쓸려버렸다 이겁니다. 뭘 위해서요? 바로 주거와, 뭘 위한 재개발인가요? 바로 주거와 운송. 단어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우징, 주거, 트랜스포트, 운송, 사무실, 그리고 상업의, 커머셜, 상업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얘를 위해서 거대한 재개발을 선호하면서 황폐화된 도시들이 싹 쓸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요. 자, 수많은 황폐화된 도시 지역들이 완전히 쓸렸습니다. 뭘 선호하면서요? 거대한 재개발을 선호하면서. 근데 어떤 재개발이에요? 바로 현대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재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뭘 위해서요? 바로 주거와 운송과 사무실과 그리고 상업 공간을 위해서요. 쓸려버렸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오래된 빌딩들이, 자, 이제 이 오래된 빌딩들이요. 자, tear down 하면 우리 tear가 이제 원래는 뭐 찢다예요, 찢다. 이게 명사로 tear라고 하면 이거는 눈물이죠. 근데 어쨌거나, 자, were torn down 하면 이거는 붕괴되다라는 뜻입니다. tear down 하면 부수다라는 뜻이 있어요. tear down, 부수다. 그런데 피수동태가 나왔으니까 붕괴되다죠. 그러니까 얘네가, 낡은 빌딩들이 붕괴가 되었고, 곧 어떻게 되었나요? replace 하면 대체하다죠. 그러니까 대체된 거겠죠. 근데 replace, 뭘로 대체됐는지는 with가 나옵니다. 뭘로 대체가 됐냐면은, 바로 밝고, shining, 뭐뭐 하든이죠. 즉, 빛나는 그런 건물로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approach라고 하면 우리 명사로,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자, 명사로는 접근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이러한 뭐에 대한 접근법이냐면은 도시재생이죠. 도시재생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이, 그러고 나서 동사 나와야겠죠. 아마도 자, 우리 may 동사 하면은 뭐뭐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다. 그런데 may have PP가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뭐뭐 했을 수도 있다예요. 과거가 된 거죠. 둘의 차이 아셔야 됩니다. 할 수도 있다,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였을 수도 있나요? 아주 빠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자, profitable, profit이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profitable 하면 수익성 있는, 즉 수익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자, 도시 재생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이 아마도 빠르고 효과적이고 수익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지만 자, 그 진정한 코스트라고 하면은 비용도 되고요. 대가도 됩니다. 그 진정한 비용이 무시가 되었습니다. 수동태가 나왔네요. 그랬을 때 자, 역사적인 우리 트레이스라고 하면 이거 자취입니다. 자취. 그래서 흔적이죠, 흔적. 뭐의 자취냐면은 바로 우리 시티스케이프 하면은 도시 경관이에요. 도시 경관의 역사적 자취. 얘가 이제 주어겠죠. 이 역사적인 자취가 영원히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레이징 지우다죠. 그러니까 자취가 사라졌어요. 지워졌습니다. 영원히. 수동태가 됐네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자, 문장이 두 개가 나왔죠. 두 번째로 자, 레지던트 외워 주셔야 됩니다. 거주민이에요. 거주민. 명사예요. 리자이드가 거주하다요. 여기서 온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제한된이죠. 제한된. 민즈 하면 이거 수단입니다. 수단. 민즈 의미가 아니라 민즈 붙으면 수단이에요. 그랬을 때 제한된 수단을 갖고 있는 그런 거주민들이죠. 이 거주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So, were driven. 우리 drive 하면은 내몰다, 쫓아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그들의 집에서부터. 그런데 어디에 있는 집이냐면은 그 새롭게 다시 재건축이 된 자, neighborhood 하면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neighbor가 이웃이고요. neighborhood 붙으면 이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재건축된 동네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주민들이요. 그랬을 때 자,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 나오고요. 그럼 명사 때문이겠죠? because 다음엔 참고로 주어 동사 나오죠.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건 명사 때문에.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disregard 하면 무시예요. 무시. 이러한 무시. 뭐에 대한 무시냐면 인간적인, 자, 인간적인입니다. 형용사예요. 인간적인 aspect 하면 측면입니다. 이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무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인간적 측면에 대한 무시 때문에 새로운 perspective 하면 관점이죠. 그런데 자, 우리 2가 나왔네요. 그럼 뭐뭐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하는 관점이냐면은 바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뭘 바라보냐면 도시재생이죠. 이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 자, 여기서 이제 관점들이 주어져. 이 관점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are being pp가 되어 있네요. 자, are being은 진행이죠. 그리고 BPP는요, 수동이죠. 그러니까 뭐 되고 있냐면은 가져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진행과 수동이 붙으면은 뭐뭐 되고 있다죠. perspective 쓰기 때문에 R가 나온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우리의 초점 속으로, 우리의 초점 속으로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데려오다니까 데려가다니까 데려와 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더 창의적이고 더 우리 친화적인이죠. 그러니까 더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 친화적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더 창의적이고 더 공동체 친화적이면서 더 잘하는 거죠. 뭘 더 잘하나요? preserve 한 보존하다죠. 뭘 보존하나요? 그 도시의 한 도시의 architectural 하면은 건축적인 그런 유산이죠. 그래서 한 도시의 건축적 유산을 더 잘 보존하는 요 세 가지 이러한 세 가지의 것이 세 가지의 관점이 우리의 초점에 더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트랜스폼 하면 변형하다죠. 삶을 어디에 있는 삶을요? 바로 이거 언덕이죠.
네이버 소담은 동네죠. 그러니까 언덕 동네에 있는 삶을 에스컬레이터가 변형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a couple of 하면 우리가 2에서 3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decades 하면 10년이죠. 그러니까 2, 30년 전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2, 30년 전에 메데인이라고 하는 콜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동네인데 여기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데인이 자 suffer from 하면은 몸으로부터 고통받다죠. 그래서 뭐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나요? 바로 폭력과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violation은 위반이죠. 위반 violence가 폭력이죠. 폭력과 가난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 그 컬러풀 다채로운 그 도시죠. 그 도시가 이제 일부예요. 뭐의 일부냐면은 바로 all together 다 함께 더 나아진 다 함께 더 밝아진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그 다채로워진 도시가요 다 함께 더 밝아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일부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바로 자 rising 하면 떠오르는이죠. 뭐뭐 하는이죠. 지금 떠오르는 메트로폴리탄 하면 대도시죠. 대도시 경제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떠오르는 대도시 경제로 이렇게 더 밝아진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